메토지? 어우, 원투 장갑을 안 꼈다. 일단 탐색부터 해보고. 와, 날씨가 진짜 살인적이다. 얼어? 얼인가? 바로 입걸림이네. 1시간 있어야 될 텐데. 와, 힘내준다. 마음껏 휘둘렀더니 애기 두개 달고도 꽤 나가네요. 응? 수다리 쓰면 어? 아이고 수다리다. 와, 해다리지? 바다에 있으니까 해다리지. 야, 이 녀석아, 너, 형이 문어 잡으면 가져가려고 하지. 가까이 왔다. 와, 숨심소. 이쪽. 여기 왔어. 저기 있네. 저기 있잖아. 난 물고기인가 그랬어. 사실 또 문어 먹으려고 하나? 아니,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와. 경포 해양공원 갑시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 날짜는 8월 23일이고 워킹을 가보자 해가지고 여기는 여수 종포 해양공원입니다. 여기 문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워킹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 옆에 하시는 분 보니까 문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생미끼인가 봐. 여긴 또왜 프로펠러가 지지? 보자마자 발판이 좋아가지고. 바로 시작합니다. 어, 물이 흐른다. 야, 이거 뭐 30포가 둥둥 떠내려가. 정면 쳤는데 옆으로 쭉 흐르네. 어, 분명히 묵직했는데? 걸림인가 봐. 에이씨. 오. 밑걸림인가 봐. 이게 터지는 거 아니야, 힘줄? 아, 터졌다. 힘줄 터졌어. 힘줄. 논두렁 일밖에 없는데요. 아, 원투대로 문어 하다가 깔끔하게 포기하고 근처에 그 낚시점 들려서 원투로 전향했습니다. 특보 이케미 하고 줄보 이케미 하고 기성품 감성돔 7호 바늘에 4호 목줄, 목줄 한 20cm 정도 해가지고 바닥에서 단차 한 50cm 정도 띄우고 캐스팅을 해봤는데 문어채비의 변형이다 이거. 제가 보기엔 꽝필이야. 지렁이가 천천인가? 어라? 입질일까요? 아니, 봉돌이 부른 걸까? 자기 핸드폰을 가져가서 전화를 해보면서 찾아야 되겠어. 먹이만 다 먹었나 봐. 염소도 또 먹이 저기 주고 오는 거야? 보시. 자기가 그렇지, 뭐.
자기 핸드폰 좀 사줘. 아니 없었지 여기 안에. 어? 왔다. 왔어. 뭔진 몰라도. 뭘까요? 어 작다. 뭐 후둑거린다. 장어 아니야? 장어 아니야? 장어 같아. 아 진짜. 난 싫어 장어. 아 맞아. 갈치 아니에요? 갈치일까요? 갈치네. 장어 장어. 아 진짜. 야 나 진짜. 아니 저 이건 시력이 안 좋은 물고기입니다 이거. 여기 뭐를 잡았어요? 아 지금 왔습니다 지금. 붕장어 나오면 이거. 이거 맛있는 건데. 안 하고 되게 좋아하시나 본데. 어? 좋아하시나 봐. 이게 35cm 안 돼. 35cm 안 돼? 어, 될 것 같은데? 안 돼. 애장어 반을 빼면 죽습니다 지금. 너무 깊게 삼켜가지고. 자, 으. 아 그쵸 이제 처음에 힘쓰고 쭉 달려오다가. 막판에 힘쓰고 딱 붕장어야. 어딜 가든 붕장어는 있구만. 와 이 수심 진짜. 이야 20m 나오겠다. 아 왜 첫 수가 애장어냐. 쓰러지겠네 진짜. 큰 것도 좀 나오나요? 잡으려면 이제 고등어 같은 거. 고등어 살? 아 또 입질이다. 와 입질만 했어. 어떤 녀석이야? 장어야도. 아 설마. 아. 장어예요. 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서. 장어예요. 회수 좀 해볼까? 조금 떠내려 간다. 입질만 하고 말았나 봐. 조금 밑으로 내릴까? 어. 야 바늘에 있는 것만 딱 따먹고 왔다. 조금 밑으로 내리자. 좌타다? 갈았는 거 봐. 네. 와. 이제 찍혔어. 와. 어. 와, 쟤 수심 장난 아니다. 야, 이거 거의 신진도 앞에 고기 앞바다 정도 수심 되나 봐. 장난 아니야. 엄청 깊다. 아니 되게 작고. 그러니까 한 마리 끼워도 좀 실한 녀석을 끼워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 응? 이게 안 들어가. 너무 조그만 해서? 어. 왜? 이쪽이었는데 순전해. 붕장어 한 번에 안 먹어. 아 또 애장어 아니야? 또 내려가. 바타 쳐야 되겠다. 랜턴 붙여봐, 랜턴. 어. 쓰레기인가? 오, 엄청 묵직하다. 아 쓰레기 같아. 아이씨 붕장어다 이거. 아 진짜. 이렇게 붕장어? 그런 거 같아. 오다가 또 한 번 쿡 박았어. 아 진짜. 아 또 붕장어 저 도는 거 봐. 이렇게 붕장어네. 아 미치겠다 진짜. 35cm 되지 않을까? 넘겠다. 아까보다 커? 어. 아 저, 오 아까보다 크다. 뭐게? 어, 어리석은데요? 가져가시겠어요? 아니요, 먹을게요. 아.
진짜 작은데 40대 있다 40 45? 근데 이거 굳이 살려서 뭐 하게? 일단 잡아보는 거지. 몇 마리 잡나? 그래. 사이즈는 조금씩 커진다, 그지? 바깥에 나오는 거 아니야? 바깥에? 바깥 한 마리 넣으면 들이들여도 보람 되지.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이게 캐스팅 자세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저희 남편도 잘 던지는 편인데 아직 절반도 못 가네요. 아 전 몬트를 좀 오래 했어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못 나가고요. 와 진짜 이거 담배 같아. 어 이거 이 정도면 붙은 건가 저게? 좀 이거 붙은 거긴 한데. 어 자기야 이거 살리려면. 지퍼 채워서 밑에다가 내려놔야 돼. 안 그러면 죽어. 금방 죽이게? 그럼 얘는 진액이 있어가지고 또 온다. 이게 무거워서 안 돼. 오 왔어. 오. 이야, 야 이거 크다. 왔어? 어. 아 또 붕장어야. 아 이런. 문어 잡으러 와서 붕장어 잡네. 바카스는 아니다 이거. 바카스는 아니야? 어. 근데 오면서 여러 번 박은 거 보니까 사이즈는 조금 커. 어? 붕장어 아닌가? 네. 여러 번 박는데? 여러 번 박아? 어. 백쪽이 아니야? 설마 여수에 백쪽이 있으려고? 온다. 붕장어 같다. 아 진짜. 붕장어 맞아? 어. 아, 아 너무 안. 아 제발 다른 것 좀. 아이고 애기들만. 어 근데 애기가 왜 이렇게 힘을 쓰냐? 애기 맞아? 애기 아닌데? 애기요. 우리 한번 보여줘야겠다. 작습니다 이거. 큰데요? 한 40, 45? 이게 엄청 큰데. 나중에 가실 때 가져가세요. 가져가야죠. 아 저요. 예. 네. 아니, 저렇게 멀리 던지는 게 처음이잖아요. 잘 던지신 분들 많으신데요. 아우, 진짜. 자기야, 얘 물어. 어. 다 피냐고, 그게. 얘 문대니까? 손을 잡으면 안 돼? 어, 잡으셨어, 잡으셨어. 엄청 커요. 왜 붕장어만 나오지? 아, 저거 장어 비싼데 장어 잡으면 좋죠. 아이고, 전 좋아하는 어종이 아니라. 아, 장어에 대한 반응이 없어. 동네마다 다른가 봐. 그런가 봐. 아, 못하다. 못하. 괜찮아, 저기도 있겠지. 더워 죽겠어, 한 번 더 칠려도. 아니, 못하 치려고 뒷줄을 조금 길게 했거든. 근데, 뒷줄 길게 한 정도가. 아니, 진짜 뒷줄 길었잖아. 1m 50 정도인데, 이번엔 2m인데, 그만. 만약에 못 다쳤는데 저기서도 나오면 여기 진짜 붕장어 밭이야 여기. 덥다 더워. 물 바뀐 거 아니야?
아니구만. 그렇지. 호킹 되라, 호킹. 그래. 당신 사이즈에요. 못 다치면 안 되는구나. 아이고, 꼬레 공장하라고 봤네. 아니, 저기 아저씨들은 꼴락도 되게 많이 잡으셨던데, 왜 꼴락 안 잡히고 다 꼴락은 이 가까운데. 가까운데? 아. 아이고. 작아? 어? 안 몇, 작은데? 면방생인데? 작습니다. 자기야, 자 좀 줘봐. 아이고, 이거 너무 작은데? 어, 사자다. 꼬레 사자네. 아니야,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 응. 목줄을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어.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났어. 아, 우탄하니까 애들이 작다. 가라앉아야 되는데. 어우, 조리 엄청나다. 피부등 키면 다시 잡혀지잖아? 될까? 어, 됐어. 손맛은 있어. 얘 수심이 깊으니까 꾹 박어. 진짜 아까 진짜 엄청 뜬 것 같아. 와, 진짜. 아, 진짜. 못 살겠더라. 어. 그래, 이거 온다니까. 아, 이거 또 애장어야. 어? 다른 거 물기 전에 얘들이 부른데 뭘. 다 먹을 게 없나? 어. 얘들밖에 없어, 지금. 잡았어. 요건 조금 딱 고만하고 있다. 아. 그래, 장어래도 계속 나와라. 오, 뭐라? 힘쓰잖아. 어. 붕장어 주제. 어쭈. 얘라이 붕장어다. 어, 가벼워졌어. 떨어졌어? 아, 이런. 씨. 뭐였을까? 자기 말대로 다른 놈이었을까? 떨어졌어. 야, 힘 엄청 썼는데? 야, 터졌다. 아, 이거. 아니, 저쪽으로 던져봐. 어? 이쪽이 아닌 이쪽인가 봐. 아니야. 이쪽이야. 아, 내가 지금 계속 좌태우 다 계속 던지고 있잖아. 아니, 아까는 저쪽으로 던져. 여기 비춰봐. 어, 근데 저긴데? 왜 딱 거기만 끝내줬는데? 어, 아니, 근데. 초리 때 움직이는 거는 영락없는 안하고였었거든. 안하고였어? 어. 야, 이제 시간 지나니까 더 큰 거 나오나 봐. 아, 이거 사고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아까워 죽겠네. 이왕 드리려면 1m짜리를 접어드려야 되는데. 이거 150대 달라. 아이, 미끼 달고 그 정도 날리려면 그냥 봉돌 달고 200은 쳐야 되는데. 어우, 수심이, 와, 여기는. 아, 그거 너무 아깝다.
아, 내 말이 들릴 수 있었는데. 예, 맛있게 드세요. 없어? 아, 목줄 또 끊어졌네. 아까 그러면 못 잡은 게 아니라 목줄 끊어진 거면 그게 아니야? 끊은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조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그런가 봐. 나 바늘 아까 몇 개나 샀지? 하나 샀지. 하나? 그 떨어질 때까지만 하자. 이상하네. 뭔가 손맛이 자꾸 달라. 달라? 어, 붕장어. 아니, 붕장어 아닌 거 아니야? 이거 두꺼워. 오, 야, 이렇게 실은 거 오랜만인데. 애장어 나오는 거 아니야? 와, 수심 진짜. 어? 언제 났어? 수심이 어마어마하다. 아, 못하. 아까 거기 그쪽 가니까 미끌림이 심해가지고 목줄이 쓸렸나봐. 아, 그쪽에? 어. 오면서 괜찮아요? 어, 오면서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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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서 끊고 간 녀석 뭘까? 아, 이거 봉돌이 움직이는 거였구나. 야, 여긴 시간이 늦나? 와, 이만큼 또 내려갔어. 어우, 야, 크다. 야, 엄청 크다. 엄청 커. 와. 이거 아까 그 녀석이야. 와. 붕장어다. 붕장어인데 커? 어. 안 커. 아, 또 도망갔어. 또 떨어졌어? 어, 아. 어? 붕장어야, 붕장어. 전형적인 붕장어. 힘 팍 쓰다가 딸려오다가. 야, 이거 좀 건져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큰 녀석인지 작은 녀석인지. 아까도 그랬어? 어. 어, 똑같다. 과거 붕장어 작은 거 아니야? 그러네. 안 작다. 안 작아. 오. 안 작다. 오, 이야, 쓸만한데? 제일 컸어. 이야, 이건 뭐, 한 육자 되겠는데? 오, 이야, 아까도 이 녀석이 이런 녀석이었나 보다. 오, 씨. 이야, 이건, 바카스는 몰라도 이거 좀 되겠는데? 아, 이거 반을 어떻게 빼지? 아, 기계 생겼어. 잘라, 그냥. 이야, 이건, 이런 거 잡을만 하다. 이야, 바카스만큼은 안 돼도. 바카스인데? 바카스 될려나? 졸자. 아까도 이만한 건가 봐. 그러게. 저 잡을 잡았네. 여기 대박. 어. 네. 아, 조금 안 될까요? 될 것 같은데? 쳐봐. 60이네. 네, 네. 이야, 육전에. 선생님 저기... 혹시 장어 드세요? 아, 이거 안 드시려고? 네. 예. 이 정도면 먹어야죠. 우리 가져갈게요. 예, 예. 네. 가져가시죠. 오, 바카스다. 그지?
바카스네. 어, 오랜만에 바카스다. 이 반을 안 뺐습니다. 여기 계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예, 예. 이정도 먹어야 돼요. 호랑이 나온 거 봐. 예, 호랑이가 나오고 다 나오거든. 방향 보려고요. 네? 방향 보려고. 아, 방향 보려고. 예, 예. 지구등이 하나 아닌 거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이걸 줄보기 캠이라고 해요. 방향 보려고. 뭐 오랜만에 읍자도 잡아보고 이제 만족하고 퇴청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딱 자정이니까 8시쯤 넘어서부터 4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문어가 여기 옆에 어르신께서도 어제 오셨다는데 많이 못 잡으셨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문어를 노리시느니 조금 멀리만 치실 수 있으면 붕장어는 계속 나온 것 같아요. 여기 가까이 한 6, 70m까지는 굉장히 바닥이 거친 것 같습니다. 어? 바늘 끊어졌나? 집에 가라네. 가자. 집에 가라네요. 아, 딱 끊어졌나 보다. 아쉽다. 됐어. 아, 뭘 아쉬워. 힘이 슬슬 빠지고 있었어. 야, 붕장어 밭인지 몰랐네요. 여수 종포공원, 종포해양공원이. 자, 문어 잡으러 왔다가 붕장어만 치고 갑니다. 아, 마리스터 하시고 싶으면 해양공원에서 원투 조금 장타만 치시면 아, 붕장어 마리스터 하실 것 같아요. 초저녁에는 35, 40 이런 거 나오더니 35, 45? 좀 해 떨어지고 10시 뭐 이때쯤 들물, 중들물쯤 되니까 씨알이 점점 굵어지더니 결국엔 바깥 한 마리 잡고 그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여기 왔죠.